하면 식사하시고요. 짠. 할머니께서 여기 국수를 좋아하세요. 아 그래? 오, 배달, 배달, 배달. 집안의 행복을 위하여. 네. 너, 네. 이거 하나 잘못해서 다시. 위에 사람한테는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. 몰랐어요? 안구에서는. 네, 죄송해요. 미안해요. 아, 그래? 죄송해요. 몰랐어요. 계세요? 어? 야, 그러지 마. 소주를 원샷을. 이렇게. 진짜 다니엘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살코기를 좋아하고 나는 비계를 좋아하니까 둘이 다 딱딱 잘라서 먹으니까 너무 아 식성이 안 겹친다. 아. 네 할머님 천천히 콕 씹어 드세요. 네 요즘에 이 좀 아니야. 이거 좀 저기 예민해가지고. 할머니께서 그때 속이 너무 안 좋으셔서 계속 좀 주역질하고 오시던 상황이었고. 아유, 나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희들의 할머니가 여기 이제 살아 생전에 계실 때까지는 너희들 같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너희들을 독립을 시키고 난 따로 나가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버님 솔직하게 그냥 여기 우리랑 같이 살면 불편해서 나가고 싶으면 오. 그냥 아버님 마음이라서 저 괜찮아요. 오. 네. 근데 저번에 우리 한번 그 사오고 아버님 나가고 싶다고 할 때 그때 깜짝 놀랐지. 마음이 아팠었어요. 우리 아버님 사오고 아버님 나가시면 안 되니까. 그래, 그래. 싸웠었어요? 네. 싸울 일이 있겠죠. 살다 보면. 솔직히 말해서 설거지, 빨래, 음식하고 이러는 거 이거 자그마한 일부터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이거부터 다 신경을 쓰면 그럼 누가 하나? 네, 저도 고민이에요. 아버님 지금 빨래도 그 빨래 세탁기도 못 쓰고 몰라.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서 하겠다고 아버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썼어요. 제가 미리 좀 너무 미리 생각해도 그냥 아버님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요리, 뭐 빨래, 청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걱정하지 마라. 네, 아버님 사랑하니까 모르는 걱정해요. 다니엘이 문화적인 이런 어떠한 그 개념이나 뭐 이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를 조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큼 못 챙겨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아니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. 이 아이는 알아. 누구보다 그 이런 대화를 좀 평소에 많이 하셨었나요? 아니면은 전날이 좀 특별한 날이었나요? 저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.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. 근데 어떻게 만나니 도대체 너네는? 아버지 모르세요? 제가 어떻게 만나는지? 우리 앱으로. 앱으로? 네. 근데 왜 다니엘이야? 그러게요. 저도 그게. 저도 그게. 아니 왜 그랬지? 아, 대화를 얼마나 안 하셨으면 둘이 어떻게 만난지도 네, 지금. 맞아요. 이게 무슨 그것까지 프랑스에는 자, 가자. 차가 어디 있지? 차는 오른쪽에 있지. 저 있구나. 어디 가죠? 그래서 이제 운전 처음 하는 거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래, 그래. 이거 뒤에 붙여야 돼요. 이거 붙여야 된다. 망초보. 어머 어머. 운전을 제일 못하니까 뒤에 저기 운전하신 분들한테 네. 저 좀 잘 봐주세요. 이런 네. 뜻이야. 어, 네. 응? 프랑스에도 같은 사인 있어요. 그런 있어? 네. 어. 근데 A 붙여 있어요. A. 그렇지. 아. 어, A 붙여 있으면 그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. 아버님이 그러면 오늘 다니엘 연수 시켜주는 거예요? 그렇죠. 아 연수. 네, 연수. 아버님 원래 부부간에도 운전 연수는 안 시켜준다 그러잖아요. 아, 제가 뭐 직업이 거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. 옛날에도 많이 편안하게 사람들 주위 사람들 해줬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. 네. 그래도 가족끼리 운전 가르치면 이게 싸울 수도 있는데. 아 이거 안 되는데. 괜찮아요? 아우 잘하고 있네. 무슨 뭐 일반 도로는 50km.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50km까지 안 갈 것 같은데. 그래. 아 지금 경기였어. 그래서 이제 내가 큰 차로 오잖아. 그러면 그 차 피해. 이 차는 물처럼 흘러야 돼. 차 속에 내 마음을 둬. 그럼 편안해.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 운전하면서. 잠깐만요. 감옥었네. 집중하면서 좀 그래. 아버님 말 많이 하고. 야, 아버님 말 많으신데. 저기 말씀이 줄줄 나오시잖아. 저 건너 직진해서 쓰면 저기 직진. 아 이것도 나눠 달아요. 머리지가 똑바로 아니면 왼쪽, 오른쪽 배웠는데 달 때 직진하고
좋아해? 하고 오른쪽 뭐였어요? 이런 말이 좀 어렵죠. 네. 직진, 좌회전, 우회전. 네. 이거 처음 들었었어요. 운전 때문에. 운전 때문에. 네, 운전 때문에. 아니, 운전할 때는 우리가 뭐 좌회전, 우회전이라고 얘기하지. 네. 평소에는 뭐 똑바로 가세요, 오른쪽 가세요, 맞아. 이렇게 얘기하니까. 이쪽을 갔다가 저쪽으로. 주차! 여기 제일 어려운데, 주차. 이게 어려운데요? 심지어 후진 주차. 그렇지, 잘하고 있네요. 자, 스톱. 왜 스톱이냐? 아, 예, 그 차. 저쪽에 있으니까. 그리고 앞으로 살짝. 자, 앞에 거 보세요, 스톱. 뭐, 큰일 나. 아, 큰일 나, 큰일 나. 저 차 안 부딪히게 빨간 선 안 넘어가겠군. 네. 야, 그렇지, 빨간색 안 넘어가고 싶은데. 잘하셨다. 오케이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설명했어요. 그래, 감사합니다. 뭐가 불안해? 쉽잖아. 아버님 잘 가르쳐서요. 더 쉽게 해서요. 감사합니다. 그래.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운동신경도 좋고 뭐 못하는 게 도대체 뭐니? 아, 최고예, 진짜. 야.